반갑습니다. 정토회관 출신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3학년 이소미입니다. 먼저 총부 예외에서 선진님들 앞에서 공부담 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저는 태어나 보니 친가 외가 모두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신심 가득하시던 조부모님, 교무님인 아버지 그리고 고모들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덕분에 어려서부터 너는 커서 교무님이 될 거지? 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일단 종교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학교 다니는 것에 만족하고 친구들과 노는 것에 마냥 행복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속 출가와 거리가 멀었던 저는 진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행복한 삶, 인생의 참 가치에 대해서 찾고 싶어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원불교 문화 속에서 자랐지만 잠자는 것은 사랑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했던 저에게 일찍 일어나 단체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척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일단 서원관 생활에 익숙해지고 편해져 보자. 처음 해보는 단체 생활 속 마주한 경계들, 그리고 새로운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면 크고 작은 불만과 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계를 맞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참거나 혹은 모른 척을 하거나 혹은 도망다니기만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저 그 경계에 대한 불안과 번뇌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불편한 상황들은 다 외면하고 회피하기만을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차단하고 생활하다 보니 점점 서원관 생활의 편안함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편해진 생활과는 반대로 제 마음속 한편에는 왠지 모를 답답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지난 시간 동안 무엇을 공부했니? 스스로 돌아봤습니다. 지도교무님들 말씀에 잘 따르며 별다른 말씀에 잘 따르고 학교 생활, 기숙사 생활 모두 나름 열심히 챙기며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별다른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벽을 쌓고 하던 피경 공부는 근본적인 저의 문제들을 해결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저의 서원을 다시 챙겨봤습니다. 인생의 참 가치를 찾는 것, 이를 위해 저는 스스로 쌓아둔 벽을 깨고 나와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제 자신과 부딪혀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다고 외면하던 저의 모든 감정들을 솔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인정하고 마주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요령도 없었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 또한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마음에 퇴근심이 날 때면 나에게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잊지 말고 꾸준히 마주해보자. 꾸준히 해보자 라고 생각하며 반조하고 인정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다가오는 경계는 인정하고 부딪혀보는 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니 자연히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불편하고 싫다는 감정에 그쳤던 것도 이제는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부처이니 불공해보자. 이 생각으로 불공하는 마음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원망심이 자라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공을 해주는데 왜 저럴까? 의문심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의문심에서 멈추지 않고 깊게 반조해봤습니다. 나에게 왜 원망심이 일어나는가? 돌아보니 원망심은 저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로지 저는 저를 위한 불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속도와 성향은 돌아보지 않고 온전히 저의 속도와 성향에 맞춰 불공하고 있었습니다.
진실로 무엇이 필요하고 중요한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아닌 상대방을 위한 불공을 해보자 이 생각으로 불공하고자 했습니다. 제 속도에 맞춘 불공이 아닌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리고 그 속도에 맞춰 불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공을 하다 보니 점차 세상을 보는 시각과 받아들이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때론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도 했습니다.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땐 지도교무님들께 문답을 드리고 그에 맞춰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머리로는 알면서 실행이 잘 되지 않을 땐 신고를 모셔보기도 했습니다. 매번 용기가 잘 나지 않다가도 간절하게 신고를 모시고 나면 용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헤쳐나아가는 저의 모습이 신기하기도 때론 감사한 마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경계를 당할 때 그리고 상대방에게 불공을 할 때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니 경계를 맞이하는 것이 싫다는 생각보단 공부할 기회가 찾아왔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외면하고만 있던 저의 모습을 마주할 때면 원망심을 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많은 은혜에 보은하는 마음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경계를 당함이 조금은 수월해졌습니다. 일과 속 크고 작은 경계를 정성 다해 챙기고 실행하는 것으로써 일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 경계에 수월해진 만큼 안일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마음 챙겨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비록 오늘은 부족했다 할지라도 퇴굴심을 내며 되돌아가지 않고 내일은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정성스러운 공부인이 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